예, 두 번째는 50번부터 대략 100번까지죠. 요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이전에 다 시즌 1에서 다 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다 밟았던 내용인데 이번 시즌 2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국가 시장 경제 인프라입니다.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국가 시장 경제 인프라. 경제 인프라. 말하자면 시장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네. 뭐냐니까 요거는 기존에 편의점도 있고 뭐 슈퍼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도매시장도 있고 뭐 농수산 시장도 있고 선물 시장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잖아요. 요것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해 보자는 하나의 시장 인프라로 통합하는 것이 요 50번부터 100번 에피소드에 진행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요거는 지금의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시장은 왜? 기존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물품을 수령하거나 혹은 뭐 택배나 물류 기사가 배송을 한다. 는 것이 요게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이잖아요. 메커니즘의 토대란 말이에요. 요것을 만약에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사람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자동차가 있다고 상징하는. 다양한 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1톤 차도 있지만은 1톤 차량도 있고 아주 초소형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건물 내를 주행하는 아주 특수한 어떤 물류 카트라 그럴까요? 물류 카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한다고 상징하는 겁니다.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스템 기존의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상정을 할때 교통 물류 그러니까 인프라가 바뀌었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상정할 때 거기에 맞는 하나의 시장 통합 인프라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라든가 등등을 다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 인프라. 그죠? 근데 사람은 주문만 하고 사람은 소비자죠. 소비자는 주문만 하고 배송 등은 풀셀프 드라이빙이 처리하는 그죠? 이러한 형식입니다. 소비자는 주문만 하는데 요 주문만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AI 부분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AI가 혹은 대행하고 주문도 AI가 대행할 수가 있죠. 혹은 주문도 AI가 대행. 요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AI 시스템 지금 아마존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 바로 요런 주문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레커멘데이션 내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아마존 같은 데 들어서 보시면은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 쿠팡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한 단계 더 진보한 형식으로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50번부터 100번까지의 시장 경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모든 개인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누구나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정. 그좀 어떤 모듈이 어떤 AI 모듈이라고 그럴까요? 모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정해주고 그 선정된 이것은 풀셀프 드라이빙 방식의 어떤 교통 물류 인프라에 의해 전달되고 이런 형식으로 한번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50분부터 100분까지 시장 경제 인프라입니다.